케이스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니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체결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UAG의 힘이죠.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S24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춰서 UAG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UAG 케이스 상당히 고가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이유, 굉장히 단단하고 보호를 해주고 또 기능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놀랐던 점이 뭐냐면 기존 패키지 대비해서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패키지로 바뀌었어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비닐 재질이 없어졌습니다. 여긴 지금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종이만으로 구성을 한 박스 패키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윗부분도 보시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러한 방향성은 상당히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라이어 제품 군인데 이번에 드레스업이 됐습니다. 아니, 너무 이쁜 거예요. 저 받자마자 디자이너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플라이어의 기본형인데 얘는 마그네틱 기능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UAG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마그네틱 기능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면 빌트인 마그네틱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기본형에는 빌트인 마그네틱이라고 써있지 않죠. 역시 UAG다 라고 싶을 만큼 딱 잡으면 만듦새가 진짜 단단합니다. 아주 기본형 제품임에도 지금 드롭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4.9m에서 떨어뜨렸을 때 파손되지 않는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모서리 부분을 보면 TPU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특수 재질인 것처럼 말랑말랑함보다는 단단함이 더 느껴지는 TPU 소재입니다.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목업 제품이고요. 블랙 컬러와 매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UAG 케이스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무겁다, 비싸다, 요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구매를 하셔서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탄탄한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많이 바뀐 부분 하나가 카메라 섬 디자인을 비대칭적이면서도 신경을 쓴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조랭이 떡처럼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놓은 모양새였는데 자, 이번에는 플래시 쪽이랑 합쳐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UAG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가면서 예쁨도 이제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플라이어 프로입니다. 마그네틱이 들어 있고요. 컬러감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컬러감 뭡니까? UAG에서 뽑은 컬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옆면 컬러도 좋고요. 뒷면에 어우러진 투톤 컬러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린 컬러를 원래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향 저격당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괜찮은데? 근데 좀 뒤에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봤는데 저희 동료는 보자마자 이게 원픽이다, 너무 예쁘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UAG 케이스를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 제품은 예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께서도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옆면은 TPU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선까지 TPU예요. 뒷판은 PC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마그네틱 자력이 너무 약해서 있는데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UAG의 마그네틱도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쓸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지금 수치가 200에서 6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자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 플라이어 시리즈의 두께 재드리겠습니다. 플라이어 투명과 플라이어 프로의 무게입니다. 네,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시리즈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시리즈 제품을 컬러만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5.5m 드롭 테스트를 통과했고 빌트인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자, UAG 라인업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라인업이 저는 패스파인더거든요. 호불호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그니처는 모나크 시리즈고 패스파인더가 조금 뭔가 꾸안꾸 느낌,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기능적인 절충과 디자인적인 절충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리어 아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소개를 했던 플라즈마 케이스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즈마 라인업에 독특한 케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건 가장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이
클리어 아이스 느낌을 살렸고 가운데 부분과 테두리 부분은 UAG의 강인함을 그대로 드러낸 제품이에요. 블랙 컬러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일체감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쁜데요. 플라즈마 케이스가 좋았는데 마그네틱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못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클리어 아이스 패스파인더는 주변에 많이 추천을 드리면 남성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옆면에 보면 돌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잡았을 때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UAG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모서리에 강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함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편리한 거죠. 가격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패스파인더를 응용해서 만들어낸 카모 디자인이에요. 카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집을 하고 싶을 만큼 잘 빠진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의 유광을 띄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남성분들께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판의 강도가 UAG치고는 유연한 뒷판의 강도예요. 뒤로 갈수록 아예 진짜 꿈쩍도 안 하는 애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단단한 정도인데 이게 아무래도 UAG라는 이름을 입고 보니까 상당히 좀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자, 패스파인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이 제품 저희가 소개를 한 지 좀 됐어요. 아이폰 시리즈 14 시리즈부터인가 봤는데 이 컬러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브라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선택했을 때 후회 없을 컬러입니다. 심플하게 단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UAG의 화려한 디자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고 하면 패스파인더에서 단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패스파인더라는 이름으로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컬러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스파인더 클리어 아이스의 마그네틱 수치입니다. 200에서 400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카모입니다. 350 전후로 나오고 있어요. 자, 다크하우스 제품이에요. 3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00, 300 초반. 두께입니다. 무게입니다. 이번에는 UAG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바로 모나크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서도 모나크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나크 프로 안에서도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케블라 제품이 있고요. 카본 파이버 제품이 있고요. 레더 제품이 있습니다. 가운데 어떤 소재로 채워 넣었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서 구매하시기 바래요. 세 가지 제품 모두 7.6m 드롭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에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할 제품은 레드 컬러인데요. 탑그레인 레더 소재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강도 테스트를 하려고 손으로 눌러보면 이 양끝에 손이 아플 정도예요. 아예 미동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셔도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야, 쇳덩어리야 싶을 만큼 아주아주 단단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 기존의 제품들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옆면에는 벌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경량화 포인트일 텐데 사실은 면적이 크게 넓지 않아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오히려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카본 파이버 제품이에요. 차량 튜닝 할 때도 카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묘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블랙으로만 덮어버리면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카본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예쁘면서 멋짐도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랙을 좋아하지만 올블랙은 조금 밋밋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나크 프로 라인업에서도 가장 최상위 제품입니다. 케블라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본으로도 부족하다, 나는 뭔가 좀 더 특별한 패턴을 원한다 라고 하면 이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단단한 짜임으로 되어 있는 천 재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제품이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카본은 좋은데 평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케블라 소재는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가면서 레드 포인트를 넣고 입체감을 더한 케블라 소재. 가장 단단한 케이스를 사고 싶다면 모나크 프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나크 프로 레드 컬러예요. 모나크 프로 카본 파이버 케블라입니다. 세 제품 모두 300에서 5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준수합니다. 두께입니다. 무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제품도 하나 있고 특징이 뚜렷하게 분류되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케이스는 케블라가 뒤덮여 있는 메트로폴리스 LT
케이스입니다. 메트로폴리스 LT는 나온 지가 꽤 된 모델인데 마그네틱 기능이 들어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그네틱 기능을 쓸만하게 나온 지는 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도 상당히 기대가 큰데요. 컬러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아까 패스파인더의 유연함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해요. 케블라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연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m 드롭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게 전 상당히 신기한 케이스입니다. 자, 착용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예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400, 500, 600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자력도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게입니다. 이번에 받아보고 제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아, 너무 만듦새가 좋아요. 플라즈마 XT2 모델인데요. 킥스탠드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6m 드롭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에요. 마그네틱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 포인트가 있는데 힌지도 있죠. 이 힌지의 힘이 아주 강력해요. 플라즈마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니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플라즈마 제품군은 마그네틱 기능조차 들어가 있지 않던 라인업이었는데 자, 마그네틱을 추가하다 못해 킥스탠드까지 넣었다. 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제품입니다. 가로 세로 거치가 모두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자유도가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단함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거치대의 소재도 상당히 단단해요. 얇은데 부서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투명한 것 같지만 투명하게 만들어놔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뒷부분의 마그네틱 소재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지 조금 더 높은 마그네틱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무게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에요. 맥세이프 충전기인데 충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치 기능도 있습니다. 이 소재를 보시면 금속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게감도 묵직해요. 신뢰감을 주면서 충전도 잘 되고 거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이런 일반 케이스, 마그네틱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부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충전 단자 자체가 이 옆에 나와 있다는 점이 또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래쪽에 있으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전기까지의 거리도 단거리로 유지할 수가 있고 간섭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게임을 하실 때 충전 케이블이 간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래쪽에 부착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그네틱 충전기의 장점이죠. 유연하게 돌릴 수 있고 원하는 포지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거치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부착이 됐을 때 안쪽에 고무 패킹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을 한 다음에 마찰력을 높여서 확실하게 체결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UAG의 힘이죠. 카본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S24 런칭에 맞춰서 UAG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투명 케이스부터 충전기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하신다면 편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인테크 스토어에 모두 입점이 되어 있고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가셔서 구매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플라이어 마그네틱 케이스를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어디에 공유했는지와 함께 인테크 채널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